안녕하세요, 누에고입니다. 쇼트 촬영을 할 때는요, 제가 타임랩스 기능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, 그거는 뭐 그림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좀 간단해 보이는 그림도 좀 오래 그리는 경우가 있고, 또 복잡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빨리 뭐 그리는 그 그림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타임랩스 자체가 제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. 시간 그거를. 그런데 보통 뭐 이렇게 뭐 요런 류를 그린다라고 한다면은 뭐한 3, 40분 이상 뭐 걸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이어리에다가 이제 뭐 그렸던 것들인데 이제 계속 이어서 스케치 다이어리 뭐 이렇게 제가 올리잖아요. 다이어리에다가도 그림을 이렇게 뭐 그리면은 뭐 그림 연습에도 좋고, 예. 이렇게 뭐 다이어리 보통 이렇게 다 채워가지고 그림 그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. 근데 이제 좀 꾸준하게 그리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한 장씩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릴 거는 타임랩스로 촬영을 하지 않고 그냥 정상 배속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정말 달라요. 그림에 따라서 다 다르고, 뭐 어느 거는 뭐좀 조절을 못 하겠습니다, 제가. 예, 하여튼 그래가지고 보통 제가 이렇게 타임랩스를 통해 가지고 촬영하는 그림의 스타일로 하나를 그리는데, 보통 한 30분 정도, 네, 뭐 간단하게 얼굴 그리고 끝나는 거는 뭐 10분, 5분이도 끝낼 수가 있는데, 보통은 요즘은 좀 이제 잘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한번 그려보고, 한 번에 이렇게 싹 그리는 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예, 근데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. 그러나 보통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구도를 잡고, 뭐, 이렇게 비율을 잘 체크해가지고, 방향이랑 크기랑 방향을 잘 체크해가지고 그리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, 그리고 그림을 또 그리면서 이제 좀 수정을 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제 제가 휴대폰으로 그냥 찍다 보니까 막 그렇게 고쳐가지고 뭐 하면은 좀 편집도 하고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그러기가 좀 귀찮습니다.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뭐 사진 이미지를 주로 보고 그림을 그리는데, 조금 틀려요. 똑같이 그릴 수가 없고 조금씩 틀리고, 또제 나름대로 좀 각색하는 경우도 있고, 예, 그래가지고 그리는 겁니다. 지금 이런 것들도 똑같지가 않죠. 예, 대부분 사진 자료를 보고 이제 뭐 제가 각색을 하지만은 똑같이 그리진 않는데, 우리가 이제 뭔가를 똑같이 그리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정밀 묘사처럼 뭐 소묘를 하는데 아주 정밀한 소묘를 하듯이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그리고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. 확실히 쉬운 건 아니고, 그리고 대단히 좀 노력도 들어가지만은, 이제 제가 보통 그리는 스타일은 그런 거를 좀 포기를 하고 그냥 사진 자료를 보고, 물론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좀 비슷한 형태로 그냥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뭐 동세나 뭐 방향이나 크기 같은 경우 좀 유의하면서 예, 그림을 그려요. 예, 그래서 뭐 이렇게 대단한 어떤 뭐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예, 좀 집중하고 그리면은 어느 정도 하고,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제가 이제 무슨 드로잉 같은 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죄송합니다.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,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예. 그냥 말씀드리면은 크기, 하고 방향, 요두 개만 좀잘 체크하면은, 이렇게 스케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냐. 뭐 이게 이제 비율이겠죠? 비율하고 방향, 뭐 이렇게 뭐 사람을 그리더라도, 제가 만약에 뭐 요런 걸 그린다.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라고 했을 때도 뭐 이런 사이즈 감들이죠. 크기 감들의 비율이
이런 것들이 요거 대비 뭐 여기 가슴의 폭들, 머리 사이즈에 비해서 뭐 여기 상체의 비율, 뭐요 폭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그리시면서 뭐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그릴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합니다.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. 네. 이게 그림 자체를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좀 어렵네요. 제가 만약에 그 다른 영상에서도 가끔 언급을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는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그림 보는 걸 좋아해요. 이렇게 막 미술관 가서 그림 감상하고 그러는 경우는 요즘은 뭐 없습니다만 그 마스터피스들 진짜 막 고전 미술들 그런 거 이렇게 찾아보고 책 보고 뭐 요즘은 주로 컴퓨터로 많이 보지만은 그런 그림들 예, 자세히 보는 거 좋아합니다. 훨씬 좋아합니다. 그래가지고 저는 좀그 취향이 없어요. 그래서 아주 고전 미술, 아주 클래식한, 아주 뭐 르네상스 때 그림도 좋아하고 뭐그 이후 그림들도 다 좋지. 뭐 바로크 그림도 좋고 뭐 신고전주의 새로 또 고전 미술 옛날 그리고 그리스 조각품들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? 한 4천 년 전? 예, 4천 년 전이니까 4천 년. 3, 4천 년 전에 고대 그리스니까 그때 만들어진 조각품들 보면은 지금 조각품들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뛰어났다라고 봅니다. 그리고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취향이 없기 때문에 다 좋아요. 요즘 현대 미술도 좋아하고 팝 아트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물론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좋아하는 작가도 있고 작품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도 그 기호에 따라 달라요. 아주 고전틱한 그림이지만은 그 와중에도 좀 제가 좀 취향이 좀 타는 그림들도 있고 조각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그림 보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오히려 막 진짜 제가 좀더 구독자도 많이 좀 지금도 뭐 물론 뭐 너무 많이 구독자가 이제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지만은 제가 좀더 이렇게 더 많은 구독자가 생기면은 제가 좋아하는 화가들도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어요. 뭐 현대 화가도 있고 아티스트들도 있죠. 예,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좋아하는 화가들 뭐 이게 한둘이 아니어가지고 정말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화가들이 많아요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아주 특이하게 뭐 제가 뭐 아주 특이한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. 많이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 그림 좋아하니까 뭐 기회가 닿는다면은. 뭐꼭 그렇게 좀또 소개도 해드리는 것도 좀 해보고 싶네요. 자, 다시 돌아와서. 오늘은 그 쇼트 이미지를 찍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상 속도로 이제 찍을 거고 좀 지루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말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어찌됐건 좀 그려보는 시간을 갖고 이거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 구도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. 그걸 하면은 구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하고 일단 뭐 눈대중으로 그리는 거죠. 제가 이제 이쪽 페이지에다가 그릴 건데 그 시간 위주로 한번 하고 좀 지루하시더라도 시청해 주시면은 이 정도 그리면 시간 더 걸릴 것 같아요.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좀 간단하게 그리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.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그냥 뭐 항상 그렇듯이 예, 그냥 뭐 얼굴부터 그냥 뭐좀 편하게 그릴게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림도 어쩔 때는 눈부터 그리는 게 편할, 주로 이제 얼굴이나 이렇게 사람 그릴 때는 저는 눈부터 그리는 게좀 편하더라고요. 눈부터 그리고, 뭐 어쩔 때는 이제 뭐 전신이 다 나올 경우에는, 좀 다릅니다. 예, 다른 부위부터 그릴 때도 있고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, 똑같이 예,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한 느낌만 좀 낸다는 기분으로
입술이랑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입술 그리는 걸좀 어렵더라고요. 그냥 그리다 보면은 뭐다 어렵습니다. 사실 그리다 보면은 뭐 쉬운 건 없는데. 지나치게 얼굴이 또좀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고 머리에 좀 잔털이 많은 캐릭터인데 그냥 그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진 자료 같은 경우는 뭐 구글에서도 좀 찾을 때 있고 핀터레스트를 좀 많이 봐요. 많이 보다 보면은 또 걔네 같은 경우는 뭐제 의지와 상관없이 좀 랜덤으로 나오더라고요, 사진이.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막 찾는 거를 포기하고 그날그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예, 그립니다. 그냥.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획을 갖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서 또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별 생각 없이 봐요. 보다가 뭐 요거 뭐 그려볼 만하다 싶은 거는 그냥 그려보고 그려가지고 또뭐 실패 또 되게 많이 해요. 저도 그리다가 막 저는 이제 그러지 않기를 항상 바라지만은 뭐 아주 드물게는 막 그리다가 너무 신경질 나면은 막 그림 구겨버리는 경우도 많고 다 똑같죠. 뭐 사람 마음이 하다가 잘안 되면은 막 신경질 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법뭐 그런 동영상들 이제 유튜브 많은데 물론 뭐 되게 좋은 방송들이고 하지만은 글쎄요 뭐잘 그리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배워도 뭐잘안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. 그리고 뭐 그런 방법이라고 배우면은 너무 뭐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통 이제 그림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두 번에 잘 그리는 법을 배우고 싶은 거지. 뭐 비례는 이렇게 나누고 뭐 사람 얼굴 그릴 때는 뭐몇대 몇으로 한다 뭐 그렇게 영상 같은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런 정보는 근데 그것 때문에 잘 그려지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, 많이 그려보고 뭐 그런 방법밖에 없죠 사실 많이 그려보고 또뭐 비교도 해보고 뭐 원작이랑 뭐 그러면서 좀뭐좀 비판의 과정도 겪고 뭐 그러는 거죠. 누군 이제 더뭐 배우잖아요. 이렇게 뭐 학원 가서 근데 이런 그림은 학원 가서 뭐 배우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우리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그냥 저도 뭐 이걸 어디서 뭐 배워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뭐 비례 잡고 뭐 이러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. 근데 그거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많이 그려보는 수밖에 없는 거고, 너무 무책임한 말인 것 같지만, 많이 그려보고, 또뭐 다른 것도 많이 좀 보고, 보시고 그러면은 도움이 되고, 뭐, 딱히 뭐, 아, 저도 이렇게 뭔가 한두 방에 잘 그리는 비법, 이런 거 있으면, 예, 당장 미술학원 차려가지고, 막 어떻게 뭐 하고 싶지만 그게 또 이렇게 딱히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 뭐 팁과 테크닉 그래가지고 그런 건 많은데 그 팁과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그 우리가 몸으로 체득하는 것들 예 네, 몸으로 체득하는 것들에서 상당히 훈련이 많이 돼야지만 할수 있는 것들 뭐, 일것 수도 있는데, 이제 어떤 기술이죠. 뭔가 도구를 다룰 때. 그때는 팁과 테크닉이 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, 우리 몸을 쓰는 거잖아요. 그림은. 그래서 어떤 팁과 테크닉 이전에
어쨌든 숙달이 좀 돼야 됩니다. 몸에서 좀 익어야 되고, 그 만약에 어떤 대상을 표현하고자 싶을 때는 그 대상에 비슷한 것들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그려보고, 한두 방에 된다 그러면 너무 좋은 일이고요. 한두 번에 그릴 때마다 한두 방울 이렇게 탁탁 잘 멋있게 나오면 너무 좋은데, 또 이렇게 뭐 막상 그러지가 않잖아요. 예, 그러면 또 대상을 좀 보고 파악도 해야 되고,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보고 또 파악도 하거든요. 그런 시간도 좀 짧게 하려면 어쨌든 좀 많이 그려봐야 된다. 많이 그려보고, 제가 또 그리다가 만약에 혹시 한두 방에 어떻게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면은, 예, 너무 좋은 거죠. 너무 좋은 겁니다. 그게 떠오르면 저도 뭐 당장 뭐 미술학원 차려가지고, 예, 뭐 그림 뭐 15일만 그리면은 뭐 무조건 완성된다.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뭐 하면 너무 좋죠. 옛날 밥 아저씨 마냥 참 쉽죠 하지만은 사실 뭐 무지하게 많이 그려봤을 거 아니에요, 그 양반도. 네, 그리고 이제 본인은야 쉽겠죠, 많이 그려봤으니까.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따라 그러면은 좀 이제 뭐 사기인가?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. 물론 뭐 그것도 유화였잖아요. 저는 뭐 유화를 그려본 적은 없지만. 그럼 또이 볼펜과는 또 다른 미디어라고요. 유화나 뭐 수채화물감 이런 거는. 아, 이 대상 자체가 헤어가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, 사진이.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성질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. 유화면은 유화물감에 대한 이해를 또 해야 되고, 성질을 또 파악을 해야 되고, 또 그것도 뭐 많이 그려봐야 되겠죠. 생각보다, 예, 뭐 피카소나 이런 뭐 천재들의 이야기들도 이렇게 가끔 보면은 그 옛날에 어디 무슨 책에서 좀 읽었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. 이렇게 그 천재들은 좀 근면하다고. 예, 굉장히 많이 그려봅니다. 그 사람들도 많이 그려보고 옛날 그 고전 르네상스 미술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 책이 있거든요. 그 조르주 바살이라고 같은 르네상스 화가인데. 그 르네상스 미술과 열전이라는 책을 썼어요. 그때 당시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까지 마지막 챕터가 미켈란젤로인데 그뭐 라파엘로 우리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. 뭐 도나텔로 그 그리스 미술품을 베끼려고 여행까지 갑니다. 그 시기에 그리스 여행도 가고 지금이야 뭐 해외여행이 뭐 예전같이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옛날에 다 여행 가고 심지어 막그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피에타 조각을 할때그 뭐랄까 그 완성된 퀄리티를 위해서 그성 베드로 성당에 보면은 그 라오콘이라고 그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미술품이 있는데 예, 그거를 보러 매일 갔답니다. 매일 가서 보고 스케치하고 아, 그런 얘기 재밌는 게 되게 많거든요. 그 막, 저희 라파엘로랑 미켈란젤로랑 힘겨루기 하는 것, 그러니까 진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모종의 갈등,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그또 갈등하는 것도 있고 꽤 재밌습니다. 그 이야기 보면은 그 재밌어요. 은근히 되게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. 근데 그들도 하여튼 그 라파엘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림을 예쁘게 그리는 르네상스 화가인데 우리 그 천사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 있잖아요. 그 이미지를 만든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. 근데 그 사람도 그 유명해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드로잉을 합니다.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뭐 너무 그 사람은 이제 회화 작품이 많지 않은 거는
그냥 천재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이제 관심사, 뛰어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거지. 그 사람 그림 보면은 그때 유화 물감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상당히 실험적인 기법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그 삼위일체나 뭐 성모상 이런 거 그림 보면은 우리 모나리자만 많이 알고 있는데 훌륭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진짜 유명한 거는 스케치죠. 그 사람이 그 생전에 남긴 여러 모든 분야에 대한 정말 스케치. 그 중에 스케치 중에 그한몇한 권인가? 그걸 빌 게이츠가 샀잖아요. 사가지고 5천억인가? 5천억 원인가? 500억 원인가? 사가지고 공짜로 예, 그 내용 스캔 다 해가지고 구글에 올리고 하여튼 그랬습니다. 많이 많이 그려보는 거고 근데 이제 너무 많이만 그려라 그러면 시작서부터 짜증 나니까 예. 조금 더 제가 그래서 이제 낙서 같은 것도 좀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된다. 낙서 같은 거를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잘 그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너무 거대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낙서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. 낙서 같은 경우도 막 낙서도 배워야 되냐 막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담아서 아니면 그려보고 싶은 거 그런 거 그냥 편안하게 그려보는 거고 저도 만약에 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강좌는 한번 정말 찍어보고 싶더라고요. 유튜브로 같이 낙서하는 거 하루에 하나씩 뭐 사람 그리는데 뭐 이렇게 막 그리는 거 말고 더좀 재밌게 그릴 수 있는 것들 그리면서 계속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증이 있으니까 좀, 예,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그림이 잘 그려지진 않습니다. 저도 막 신경 써가지고. 근데 어찌됐건, 지금은 쇼트를, 타임랩스를 찍을 때는 굉장히 빨리 지나가지만은, 실제로 보통 한요 정도 시간 이상 걸린다.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촬영하는 거니까,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으니까 지나치게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름 표현은 항상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.
제가 지금 같은 경우 주안점을 두는 거는 어두워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만 일단 최대한 목표를 삼고 그리는 거죠. 그리고 지금같이 헤어에 뭔가 막 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예, 이제 시간이 이런 데서 많이 잡아먹죠. 좀 생략도 할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. 그리고 여기 헤어도 지금 좀 달라요. 사진이랑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볼펜 가는 대로 지금 그리는 거라서. 주름도 살짝 그리고 좀뭐 이렇게 아뭐뭘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 예.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헤어를 이제 머리카락이 제일 좀 시간 잡아먹죠. 예. 지금 같은 경우 머리카락을 아예 이렇게 톤을 안 넣어버리는 게 속이 시원했을 뻔했는데 시작할 때또 저도 별 생각 없이 넣어버리니까 예. 시간이 좀 잡아먹습니다. 손목 엄지손가락
하고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있어요. 이 주인공이. 그리고 그 만약에 이렇게 블랙 지금 검정과 흰색의 이제 대비로만 그려지는 거잖아요. 연필이 됐건 볼펜이 됐건 그랬을 경우에 그 밝은 부분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림 만약에 그리시는 분들은 조금 밝게 표현하시는 게 낫습니다.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표현하시면은 그림에서는 좀더 명확하게 좀 표현이 돼요. 그냥 뭐 그렇다는 겁니다. 티셔츠 주름이 꽤나 편편한 듯하면서도 좀 복잡해요. 그래서 저도 적당히 생략하면서 그립니다. 그냥. 바지가 좀 내려가 있습니다. 팬티 같은 거 입고 있고. 이제 바지를 입고 있죠. 이건 그릴 게좀 많으니까 시간이 꽤 걸립니다. 이렇게 찍으면은 타임랩스로 이렇게
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시간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, 제가. 예, 어쩔 때는 뭐 1분은 절대 안 넘고 길어봤자 한 35초, 40초 사이. 근데 이게 이제 또 지나치게 그림이 길어지면은 얘가 또 강제로 짧게 더 짧게 그 편집을 해버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유튜브, 아니 그 인터넷에 많이 찾아봤습니다. 이거 좀 조절하는 방법 있나? 근데 뭐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뭐 한다 그래가지고 좀 귀찮아서요. 그냥 안 합니다. 그리고 저도 좀 저는 좀 성미가 좀 급하다 그래야 되나? 좀 급한 성격이라 이렇게 이제 좀 뒤로 갈수록 이제 지금 이렇게 거진 막바지로 갈수록 그림이 막 거칠어져 버려요. 저도 이게 이제 타임랩스로 그리면서 좀 그런 습관이 더 생긴 것 같은데 끝까지 차분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됩니다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이런 드로잉이나 이런 거나 뭐 그림에 이렇게 그림 뭐 하시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. 네, 그때는 차분하게 인내심 갖고 그리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. 감히 조언을 드린다면. 그리고 정말로 저는 뭐 이렇게 조언을 하는 뭐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냥 제 경험상. 네. 차분하게 그리면은 좀 실패의 확률이 떨어진다 정도.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지가 뭐더 밑에까지는 안 그리는 걸로. 머리 헤어가 있고요.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마무리를 살짝 하고, 이 원래 이 여자가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샥 잡고 있어요. 좀 심심하니까 우리 나비라도 하나 좀 살짝 그려줄까요?
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. 원래 좀더 그리고 싶은데 이제 이게 쇼트라고 하면은 한이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합니다. 저도. 전체 이미지를 보면은